구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의 오메가 6, 3 섭취 비율은 거의 1대1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리 어려운 목표도 아닙니다. 챕터 2에서 살펴보았던 케이스들처럼 식생활을 개선하고 오메가 3 보충제를 먹으면 됩니다. 최근까지도 에스키모들은 0.8대1의 비율로 섭취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지중해 식단을 따른다면 2대1에서 1대1 비율로 오메가 6, 3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 역학조사에서는 7개 나라에서 한 나라당 약 1000명 정도를 섭외하였습니다. 나이 50에서 69세 사이의 성인 총 8,112명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하면서 어떤 질병으로 많이 죽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역학조사입니다. 1950년대부터 이런 류의 역학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논문은 Seven Country Study라고 별칭이 붙여진 1년의 역학조사 중 마지막 편입니다. Seven Country Study라는 별칭은 암기에도 좋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역학조사였는데요. 미네소타 대학이 주도해서 약 30년에 걸쳐 몇번 역학조사를 한 것입니다. Seven Country Study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0년에서 60년대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식단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뛰어난 식단이었습니다. 근데 1997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걸친 조사였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일본과 이탈리아는 그 좋았던 식단을 잃어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두 나라는 그 전보다 심혈관계 사망률과 모든 종류의 사망률이 높아져서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그리스는 아직까지 그들 고유의 식단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사망률이 낮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전부터 지중해 식단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그리스 사람들의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의 식단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1990년대쯤에 그리스를 찾은 사람들은 그리스 식단도 많은 부분 서구화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 크레타 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지중해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크레타 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지도상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보면은 그리스 남쪽에 존재하고 있고 꽤큰 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현대사회와 달리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크레타 섬은 휴양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크레타 섬에는 13,000년 전부터 인간이 살았습니다. 이 조그만 섬 안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명이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크노소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청동기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기원전 3000년경 지어진 궁궐입니다. 크레타 식단은 영양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크레타 식단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레타 섬 사람들은 그리스 정교의 지배권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고기를 금하고 생선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과
그리스를 구별을 짓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그리스는 바다에 접한 나라여서 생선 섭취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크레타는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니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둘째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달걀, 버터를 먹는데 프리레인지로 키운 것을 먹습니다. 프리레인지로 키운다 하면 가둬놓고 콩, 옥수수 같은 곡류를 먹여서 키우는 게 아니라 풀어놓고 방목시켜서 네가 알아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커라 하는 식으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얻은 고기와 낙농 제품은 비타민 E, CLH, 컨주게이티드, 리놀레익 액시드, 그리고 오메가3 함유량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 달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걀과 그리스의 프리레인지로 키운 달걀에서 나온 달걀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스 산 달걀에는 오메가3가 풍부했고 오메가6, 3 비율이 1.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DHA가 많지만은 EPA, DHA의 함량도 매우 높았습니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올 텐데요. 달걀에 DHA가 없으면은 닭의 브레인은 뭘 가지고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알에는 원래 DHA가 풍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할머님이 저를 이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닭이 달걀을 낳으면은 저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달걀을 만져보면은 온기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서 저한테 쪽쪽 빨아먹으라고 주시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 고소한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마트에서 사는 달걀은 역해서 생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달걀은 오메가3, 특히 DHA가 풍부한 먹거리입니다. 그리스 닭은 뭘 먹고 살까요? 풀, 벌레, 곤충을 먹고 삽니다. 이렇게 살면은 DHA가 풍부하고 토탈 오메가6, 3 비율이 거의 1대1인 달걀을 낳습니다. 반면 미국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걀의 토탈 오메가6, 3 비율은 19.9대1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빨간색이 미국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걀인데요. 토탈 오메가6가 요만큼 있고요. 토탈 오메가3는 요만큼밖에 안됩니다. 오메가6 대 3의 비율은 거의 20대1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나온 달걀을 한번 살펴볼까요? 토탈 오메가6가 이만큼이고요. 토탈 오메가3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 오메가6 대 3의 비율은 약 1.3대 1입니다. 이 논문은 1989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렸습니다. 그만큼 학계에 충격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이 논문은 미국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걀에 오메가3, 특히 DHA가 거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학계에서 그리스 식단의 비밀이 뭘까를 알아보는 연구를 활발하게 했고 메이저 저널에 실릴 정도로 큰 관심 분야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걀도 비슷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슈퍼마켓에서는 플렉시드, 즉 아마씨를 먹여서 오메가6, 3 비율을 개선시킨 달걀이나 프리레인지 상태로 키운 닭에서 나온 달걀을 고가에 팔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셋째, 크레타 사람들은 달팽이를 즐겨 먹습니다. www.nutritiondata.self.com에서 찾아보면은 식용 달팽이는 28g, 즉 1온스 기준으로
오메가 6-3가 4.8mg, 61mg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오메가3 보충제죠. 고대 로마인들이 달팽이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달팽이를 잡아와서 키우는 사육장이 곳곳에 있었다고 하네요. 온 유럽에 달팽이 먹는 문화를 퍼뜨린 사람들이 로마인입니다. 미감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를 도축하기 전에 마블링 하는 것과 비슷하게 살을 찌우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식용 달팽이의 오메가 6-3 비율이 4.8대 61입니다. 조선에는 달팽이가 없어도 골뱅이가 있겠죠. 골뱅이는 영어로 sea snail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아마 달팽이의 친척벌일 것입니다. 영양학적으로 골뱅이는 매우 훌륭한 술안주일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오메가3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그래서 골뱅이는 좋은 술안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치즈, 올리브유, 올리브, 야채, 과일, 빵, 생선, 바닷가재, 포도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식단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암튼 그래서 그들의 식단에서 오메가 6-3 비율은 2대 1에서 1대 1 사이가 됩니다. 크레타 식단은 옛날 좋았던 그리스의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에 영양학자들을 위시한 많은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크레타 식단은 훗날 라이언 하르트 스터디라고 하는 심근경색을 식단을 교체해서 막아주는 임상실험에 차용이 됩니다. 1994년 란셋에 실린 논문인데요. 임팩트가 아주 큰 임상실험이었습니다. 이 임상실험에서는 마이오카르디아 인프락션, 즉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 600명을 모아서 300명은 지중해 식단을 먹게 했습니다. 크레타 식단을 먹게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명은 그네들이 지금껏 먹어왔던 대로 먹게 하였습니다. 이 임상실험은 심혈관계 사망률을 낮춰준다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지중해 식단이 과연 2차 심근경색을 막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임상실험에 쓰인 식단의 오메가 6-3 섭취 비율은 2대 1이었습니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이 영양학적인 접근의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2차 마이오카르디아 인프락션이 일어날 위험도를 72%나 낮춰주었습니다. 이 임상실험은 현대인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중해 식단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불러왔고 산업적으로도 샐러드 뷔페가 호황을 누리게 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빕스, 애슐리, 최선당 플러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제 강의를 들은 약사님들은 이곳을 갈 때마다 라이언 하르트 스터디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임상실험은 현대인의 15대 1이라고 하는 오메가 6-3 섭취 비율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